자, 안녕하세요. 오늘 Study with me, Movie English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영상도 좀잘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부터 보고 계신 분은 그냥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상관없고, 앞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뭐첫 번째 거부터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요, 매 영상마다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관객 개선에 나가는 여자분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회사 내에서 그냥 이일저일 해주던 그런 여자분이에요. 근데 평소에도 생각을 읽잖아요, 이 남자가?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아, 난 이제 세상에서 없어지고 싶다, 죽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던 여자분이 갑자기 안 나타나니까 걱정이 돼서 집에 찾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뭐, 무단결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뭐, 이런 표현 한번 보면 이제 영어로 뭐, 이렇게 써줘요. AO,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리만 한번 들어보면. 뭐 소리 들어보면 이거는 뭐 AOL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AWOL, AWOL. 예, 그래서 이거 제일 처음에 이 표현 제가 몰랐을 때 학생 때 여기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받아적기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실제로 들으면 이렇게 들리지 않나요? AWOL, AWOL.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는요, absent 했다, without, leave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leave는요, 어떤 허락을 얘기할 때 이렇게 써줍니다. leave. 제가 예전에 본 영화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집트의 왕자란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왕이 이 왕자한테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가 보아라. 그러면서, 너는 나의, leave 있다. 나의 이제 가봐도 좋은 나의 leave가 너한테 있다. 뭐 이런 상황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leave는 어떤 허락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bsent without leave 하면 허락 없이 안 나옴, 결석, 결근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go AO 한 여자분이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제 집에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영상 한번 보면서 표현 오늘 몇개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여자분인데 아주 이분도 참 아름답죠. 한번 보도록 하죠. You are thinking something right this minute. Mr. Marshall, I'm thinking that you are crazier than I am. Nothing at all. It's gone. I'm back. 자, 이런 장면입니다. 아, 제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제일 발음이 좋은 분 같아요. 이 명확하고 깔끔하게 들리게 읽어주는 그런 분이셨는데, 물론 이제 아름답기도 아름다우시지만,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좀 눈여겨봤었던 그런 분입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처음에 무슨 대화가 나오는지. You are thinking something right this minute.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좀 제가 미리 한번 쳐왔어요. 한번 볼게요. You are thinking something right this minute.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예전엔 다 이제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 없어졌으니까 지금 뭔가 생각하고 계신 거죠? 지금 바로 생각하고 계신 거죠? Right this minute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소리만 들어보면 이렇죠? You are thinking something right this minute.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건 뭐 이제 넘어가 보고요. Mr. Marshall, I'm thinking that you are crazier than I am. 자, 이러면서 웃으면서 돌직구 날렸어요. 자, Mr. Marshall이라고 뒷부분 한번 볼게요. 자,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I'm thinking that 접착제니까 넘어가고 You're crazier than I am 이렇게 나왔어요. 당신 저보다 더 crazy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마셔 씨는 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써줍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비교급이죠. 저보다 더 이렇다고 crazier than I am. 그래서 요새 이런 식의 모양을 써줘요. 뭐더 키가 크다. 그러면 taller. 나이가 더 많다면 older. 이런 건데 그런 것보다도 오늘은 이런 표현 하나 볼게요. 이런 거 한번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이보다 어려 보이세요. 이런 것들. 동안이세요. 이런 말들 있죠. 이럴 때는요. 그러니까 crazy 하는 것처럼 young 한데 younger 한 것이죠. 뭐보다 than your
age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누가요? You look younger than your age 이렇게 주면 나이보다 좀 어려 보인다라는 이것도 유용한 표현이에요. 이런 말 듣고 화낼 사람 없을 거거든요. 이 배우가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You look younger than your age. You look younger than your age. 그래서 age보다 어려 보이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You're crazier than I am. 저보다 더 crazy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의 돌직구예요. 자, 이분 표정 연기가 참 좋죠. 이 두 가지 이렇게 대사가 나옵니다. It's gone. I'm back. 이런 식으로 무엇이 이 사람의 능력이 좀 없어져 버렸잖아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없어졌다, 사라졌다라고 할 때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gone입니다. gone. 그렇죠? 우리 남자들이 노래방 가서 부르지 말아야 될 노래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금지곡이라고 하던데 이런 것처럼 뭔가 없어졌다, 사라졌다, 떠났다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는 것이 gone이에요. It's gone 이런 거예요. 없어졌어. 없어졌어. 내 휴대전화 없어졌어. My cell phone is gone. 없어졌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I'm back. 원래대로 돌아왔어. 이런 얘기죠. It's gone. I'm back. 소리는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다음 또 한번 보죠. Mr. Marshall? Yeah. I'm sorry. Is there something I can maybe do for you?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은 요걸 키포인트로 해서 한번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Is there something I can do? 이런 건데 I can maybe do 이런 것은 maybe가 중간에 한번 들어갔어요. 뭔가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제가 좀 해드릴 게 있지 않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말 물어볼 땐 어떤 느낌이 있어요? 마음속에 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도 좀 있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보면 무슨 문법 시간에 긍정의 some, 부정, 의문문의 any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물어보는 말이지만 사실 이 여자분 마음속에는 긍정적인 느낌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요럴 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 요럴 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 there something I can maybe do for you? 한번 들어볼까요? Is there something I can maybe do for you? Is there something I can maybe do for you? 한 번 더. Is there something I can maybe do for you? 오늘 이거 강추 표현입니다. 아주 이쁜 말이죠, 그쵸? No. Actually, I came here to see if I could do something for you.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하는 말도 참 좋습니다. Actually, 실은 말이죠. I came here to. 그러면 이렇게 덩어리 표현이에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I came here to see you. 이렇게 되면 당신을 보러 왔습니다. 만나러 왔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Mr. Marshall 만나러 왔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만나려고요. I came here to see you. 이렇게 쓴다던가 Mr. Marshall 이렇게 써주면 Mr. Marshall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처럼 see if 그러면 이런지 보려고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see if 이렇게 붙으면 if I could do something for you.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해드릴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왔어요. 이 사람 말 참 이쁩니다. 그렇죠? Actually, I came here to see if I could do something for you. Actually, I came here to see if I could do something for you. Actually, I came here to see if I could do something for you.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만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 거부터. 뭔가 좀 해드릴 게 있지 않을까요? Is there something I can maybe do for you? 그렇죠. Is there something I can maybe do for you? 이 남자분의 말도 좋았죠? Actually, I came here to see if I could do something for you. 그렇죠. Actually, I came here to see if I could do something for you. 이런 식의 말입니다. For me. 자, for me. 저한테 말이에요. 저한테요? 이러면서 끝이 났어요. 이 여자분이 좀 감동을 받은 것 같죠. 회사 내에서 누구도 챙겨준 사람이 없었는데 자 여기 한번 처음부터 쭉 들어보면서 복습해보면서 갈게요. You are thinking something right this minute. Mr. Marshall, I'm thinking that you are crazier than I am. I think I know.
gone. I'm back. I'm back. Mr. Marshall? Yeah. I'm sorry. Is there something I can maybe do for you? Actually, I came here to see if I could do something for you. For me. 자, 이런 상황 하면서 for me 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자, 오늘은요 이렇게 이쁜 말 주고받는 두 사람의 대화였습니다. 이 주인공 남자가 점점 좀 변해가는 게 보이죠? 그렇죠? 앞서부터 보셨으면 좀 변해가는 게 보일 겁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개선이 나옵니다. 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지만 따뜻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골라봤어요. 자, 내일 또 새로운 표현 한번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루에 한 10분씩만 투자하셔서 그냥 한번 재미로 보셔도 좋고 공부한다 생각하시면서 몇 개 보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Have a good one. 내일 뵙겠습니다.